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볕더위에 오래 노출되면 열탈진이나 열경련이 나타나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 건강투데이에선 열탈진과 열경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이 올라 과도하게 땀을 흘려 체액량이 부족하게 돼 열탈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어지러우면서 메스껍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심하면 이유 없이 구토나 복통이 생기며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워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생기거나 실신을 하기도 합니다. 체액량이 적은 어린이나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이 열탈진에 취약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수분 보충과 휴식 없이 일을 하다 열사병으로 진행되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심하면 열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탈진 증상이 발생하면 체액이 보충되는데 2, 30분이 걸리므로 먼저 서늘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0, 30분간 휴식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서 수액 치료와 전해질 검사 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폭염땐 야외 활동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야외로 나가기 전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